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바다를 사랑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물론 제 고향도 대청도라는 섬,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바닷속에, 네, 울산 앞바다를 가장 좋아하는 그 이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자미. 가자미 중에서도 참가자미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깐만. 뭐라고요? 요즘 울산의 명물 가자미가 모습을 감췄다고요? 아하, 날씨가 안 좋아서 바다에 자주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까지 잡다 보니까 점점 씨가 말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 맛있는 가자미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이 맛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참가자미. 네, 소중한 바다 자원인 만큼 앞으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물고기를 놔주고 바다를 관리하는 거.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울산시대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네? 김다운 아나운서 아직도 깨를 계속 볶고 있는 중이라고요? 역시 신호는 아름다워. 자, 그래서 오늘은 상큼한 김희윤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김희윤 게스트, 보고 싶어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희윤입니다. 시작부터 이용식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니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상큼 발랄하게 울산 소식을 알기 쉽게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5위는 발견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고니가 울주군 온양읍 들녘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초부터 고니 두 마리가 울주군 온양읍과 운산읍 일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큰 고니는 매년 태화강을 찾고 있지만 고니가 울산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100여 마리만 활동할 정도로 귀한 새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운영입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야간 어린이병원이 없던 울산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밤사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헤맸던 부모들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찾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운영 소식을 매우 반겼는데요. 달빛 어린이병원은 평일은 밤 9시까지, 휴일은 오후 6시까지 의무적으로 진료하며 인근 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지정, 연중 무휴로 운영합니다. 이어서 3위는 덜미입니다. 울산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털려던 40대 남성 A씨를 경찰과 공조해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오전 3시쯤 화정동의 한 거리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A씨는 CCTV를 살펴보던 관제원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관제센터 관계자는 평소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차량 털이 범행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정차 시 차량을 잠갔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천원입니다.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천원을 내면 정부가 2,000원을, 나머지는 대학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울산대학교와 유니스트에서 시행돼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올해는 울산과학대학교와 춘해보건대학교도 사업에 동참하면서 지역 대학생들은 더욱 든든하고 균형 잡힌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제의 키워드 1위는 시동입니다. 지난 1일 2024 K리그 개막식이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3연패 도전에 나선 울산 HD는 동해안 더비 포항을 상대로 1-0, 한 골 차로 승리하며 산뜻한 출발을 보였는데요. 개막 전에는 2만 8천 명이 넘는 구름 관중이 몰리며 K리그 3연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윤이었습니다.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건 아니죠. 제가 관심이 좀 많은 그런 분야를 소개합니다. 벌써부터 설렙니다. 자, 김종수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이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항상 내가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이게 좀 기울어졌는데 무대가 딱 거기 있으니까 이제 밸런스가 맞아요. 웃는 모습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총학생회장이 나온다고 했는데 잃어버린 제 조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의 모습이 비슷한 게 아주 대화가 오늘 잘 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네. 날 만나는 순간? 네. 딱 보기에도 아주 기운이 넘쳐 보이고 든든해 보이고. 오늘 아침밥은 든든히 먹었습니까? 네, 아침밥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도대체 아침에 메뉴가 뭐였길래 이렇게 활기가 넘칠까? 아침에 뭐 김치, 콩나물, 이제 진미 채소 무침, 만두 광정 이렇게 네 가지 반찬과 함께 국 그리고 커피까지 아침으로 먹고 왔습니다. 아니 그 바쁜 아침 시간에 어머니가 그걸 다 차려 주신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차려서 그걸 먹은 겁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차려 주신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직접 차려 먹은 것도 아니고 바로 학교 학생 식당에서 제가 먹은 메뉴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학교 식당에서 그렇게 차려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거 잘 나오네요. 아니 그런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학생들도 좀 부담이 클 텐데 이렇게 푸짐한 한상이면 값이 만만찮을 텐데 아무리 학식이라고 해도 값이 좀 비쌀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요즘 물가에 맞지 않게 단돈 1,000원에 제가 방금 말했던 메뉴를 먹고 왔습니다. 아니 잘 계산해봐요 지금. 다시 한번 얼마라고요? 단돈 1,000원입니다. 에이, 삼촌한테 거짓말을 하면 못 써. 아무리 거시기 해도 저시기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아니 그러면 진짜 1,000원 한 끼? 그러면 하루 3,000원이면 하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아침 식사만 1,000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진짜 놀랬다. 아침 식사만 1,000원. 네.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 학생들이 그냥 엄청 좋아하겠어요. 직접 먹어도 보고 주변 반응도 들었을 텐데 학생회장으로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너무 만족도가 좋고요. 특히 오전에 수업이 있는 학생들한테 그리고 또 타지에서 우리 울산대학교에 온 학생들한테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촌도, 뽀식이 삼촌도 가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쉽게도 제 학생만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새롭게 울산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울산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시면은 드실 수 있습니다. 칠순잔치 했는데 신입생으로 들어오라고? 야, 학생들만 먹을 수 있다니 좀 아쉽네. 에? 근데 꼭 가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아침밥을 먹는지 정말 한번 내가 직접 보고 싶어서 끊은 거니까 진짜로. 자, 우리 청년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챙기는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다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반찬은 꼭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좋습니다. 예, 네. 어떤 메뉴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가스도 아침에 나오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가스, 예? 네, 돈가스. 정말 그 수많은 가스 중에 돈가스. 네. 뭐 LPG 가스, 프로판 가스, 무슨 돈가스. 네. 이 꿈은 반드시 실현이 돼야죠. 이루어진다. 네. 그렇죠. 그 돈가스를 먹는 그날까지 우리는 앉으세요. 야, 어쩌면 이렇게 딱 생각이 똑같아. 그 울산에서 울산대학교가 먼저 시작을 했다며요.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쫙 퍼져나가는 중이야, 그죠? 네. 이게 전국으로 쫙 퍼져나가면 아마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즐겁고 활력이 넘칠 겁니다. 자,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음껏 한번 해주세요. 오늘 우리 학생회장님한테 마이크 돌려드리니까. 네. 네. 바라는 점 있으면. 우선은 우리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아침 일찍 수업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일정으로 빨리 나오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천원의 아침밥도 맛있지만은 함께 시행되고 있는 게 천원의 아침빵입니다. 이거 뭐야? 빵? 네. 천원 내면 빵 아침을 먹을 수 있어요? 네, 빵과 커피가 세트로. 커피 한 잔에 얼마인데 빵까지 그렇게 준다. 야, 밥이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또 빵에다 커피. 네, 맞습니다. 오. 자, 앞으로도 천원의 아침밥처럼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자, 대학생 여러분, 아침밥 꼭 챙겨 먹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랭킹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조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